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을 SUV 차량이 덮쳤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갓길 보수 공사 현장. 공사 알림 차량 두 대가 갓길에 정차해 있고 인부들이 수신호를 보내며 차량을 통제합니다. 잇따라 오던 화물차들이 수신호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자 잠시 후 1차로로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갓길 쪽으로 차선을 바꾸고 놀란 인부가 달려갑니다. 우리 차가 핸들을 꺾더니 한 차로로 우리 차를 꺾어버리고 갓길에서 있는 그 사람을 치고 나간 거예요. 그냥. SUV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인부 두 명을 들이받아 56살 김모 씨가 숨지고 33살 김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 분은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아프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공사 현장 앞에서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69살 김모 씨는 차량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